타임즈. 네, 요즘 좀 선풍적인 톤마스터 시리즈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톤마스터 저번에 나왔을 때 아주 여러분들이 되게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이게 뭐 무조건 뭐 좋다 뭐 이런 반응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셨단 말이에요. 되게 재밌었는데 그때 이제 그 톤마스터의 그 리뷰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댓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유고트윈리버브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어요. 플라스틱 톤이 너무 심하다 뭐 이런 뭐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뭐 TR 특유의 까슬까슬한 소리가 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뭐 스위드 워터에서 5점 만점에 4.9를 받은 뭐 엄청 좋은 제품이다 이런 정보도 있고요. 트윈 리버브가 헐 낫네요. 뭐 야 전마 성대모사 잘하네 이런 느낌 뭐 이렇다고 하고요. 또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네요. 톤 자체는 비슷합니다. 리버브는 진 공간이 압승인 것 같다. 조금 다른 성향의 앰프이긴 한데 톤마스터가 가요 같은 음악을 할 때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윈 리버브는 클린톤은 미들이 세지만 하이가 좀 트윈 느낌이 들다 게인을 걸면 급격히 뚱뚱해지는 느낌인데 이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리뷰를 주셨네요. 톤마스터는 클린과 게인 사이의 톤 밸런스가 오히려 일정해서 더 가요에 적합한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발전된 기술로 과거를 쫓는 아이러니 뭐 이런 댓글을 아주 다양하네요. 네. 재밌습니다. 아,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블라인드 테스트에도 맞추기 쉽다 뭐 이런 분도 계셨고요. 트윈 리버브 특유의 색감은 같은데 약간 다른 것 같다, 디테일이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사용해봤는데 굉장히 섬세한 톤에 놀랐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만큼 이 톤마스터가 지금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많은 분들이 뭐 의견도 그렇고 좋아하시는 분들, 싫어하시는 분들 다 좀 다른 텐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유의미하다라는 쪽이 좀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좋다 아니다를 떠나서 의미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때 있었던 트윈 리버브 말고 오늘은 디럭스 리버브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오늘 또 디럭스 리버브 이렇게 갖다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자, 디럭스 리버브의 원래 가격이 270입니다 이제 269만 3천 원이에요 많이 비싸죠? 이렇게 비싸죠? 네. 그리고 오늘 톤마스터 디럭스 리버브는 156만 8,800원입니다. 상당히 가격이 많이 좀 내려가 있죠. 그리고 무게가 가장 차이 나는 것도 무게죠. 저 원래 기존에 있었던 디럭스 리버브는 무게가 볼게요. 19.05kg입니다. 19.05kg. 그리고 스피커는 12인치 젠센 C12K 8옴 스피커 세라믹 마그넷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이 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12인치 젠센 N12K 네오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10.4kg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정도의 감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이 두 가지 사운드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톤 모니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톤마스터의 기본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젠센 N12K 네오디뮴 스피커에 두 개의 인풋, 노멀 비브라토 채널, 후면부 앰프 출력을 총 6단계로 조절 가능한 셀렉터가 있고요. IR 캐비넷 시뮬레이터, 레벨 컨트롤, 그라운드 스위치, 밸런스드 XLR 라인 아웃풋, 그리고 소나무 재질 캐비넷, 모드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전원부, 100V에서 240V까지 호환 가능하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얼마나 비슷할까가 바로 디럭스 리버브 쳐볼까요? 네. 이야. 톤마스터 디럭스 리버브 톤마스터. 아니 트윈 리버브 때보다 더 비슷한 것 같은데. 톤마스터. 아니 오히려 이번엔 따뜻하기까지 해. 뭐야? 이 뭔데? 그래서 봐, 뭐 듀얼리스트 하나 넣어볼까요? 네. 네. 자, 아주 그만. 자, 디럭스 리버브고요. 톤마스터. 디럭스 리버브.
이야, 이건 버블 때보다 더 비슷한 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더 비슷한 네. 것 같은데요? 와, 이거 뭐 되게 신기하다. 자, 그러면 레드락 톤 마스터. 야, 디럭스 리볼브. 디럭스 리볼브가 더 후진 것 같아. 뭐야? 야, 디럭스 리볼브. 톤 마스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포인트, 또 이 진공관이랑 트랜지스터를 가장 극명하게 구분한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부분들, 리버브죠. 네, 바로 한번 오 정도? 좋단 말이죠. 충분히 괜찮아요. 바꿔볼게요. 아, 디럭스 리버브입니다. 아, 달라. 리버브는 꽤 차이가 많이 나요. 자체도 저게 좀 더 많고 울림 자체가 좀 더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이렇게 터지는 느낌. 그러니까 리볼브가 저 디럭스 리볼브에서 처음부터 리볼브가 딱 오는데 얘는 소리 나고 그 뒤에 뭔가 따라오는 느낌. 그 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양을 한번 7로 해볼게요. 예. 오, 제가 해볼게요. 오. 비슷하지 않아요? 어, 양 6까지만 넣으면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조금, 그러니까 양을 이게 적의 양이 더 많은데 네. 같은 양을 맞춰 놓는다고 하더라도 네, 좀 약간 공간감의 깊이감이 좀 다른. 네, 아, 나 좀, 너무 서 있어요 지금. 그래도 팁을 드리자면은 네. 저기서 5 느낌을 내고 싶으면 네, 여기서 6이나 7 정도 돼요. 하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최대한으로 올려볼게요. 리버브 10입니다. 오. 디럭스 리버브. 공간이 좀 더 넓은 느낌이 드는데 네. 또 막상 10까지 해놓으니까 잘 뭉개지니까 또 비슷하네요. 자, 이번에는 리버브는 한 이 정도로 살짝만 적셔놓고 네. 비브라토로 가볼게요. 비브라토 리버브 5, 2 정도로 리버브 2 2, 5, 네. 5 비브라토 5, 5 지금 5, 5예요? 네. 자, 좀 더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인텐시티 7까지 올릴게요. 어, 좋습니다. 디럭스 리버브. 저게 좀 더 격렬해, 뭔가.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쵸? 전적인 뭔가 격렬해. 같은 리버브 2 양인데도 리버브 양도 좀 더 많고, 많고 이 비브라토도 이런 느낌. 재밌네요. 이거.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기는 있으나 기본적인 톤 자체는 굉장히 비슷했다. 특히 네. 개인 먹여놓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오히려 트윈 리버브 때보다 더 비슷했던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뭐 아주 의미가 있는 이 톤 마스터 시리즈는 정말 의미가 있는 하나의 진일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진공관과 이제 트랜지스터와의 그 어떤 차이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는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진공관의 그런 따뜻하고 그 열감이 있는 사운드가 아직까지 트랜지스터로 완벽하게 재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톤마스터의 존재는 진짜 그 팬더 앰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야, 이거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솔로 톤으로 해갖고 딱 쪄볼게요. 네. 딜레이도 좀 넣고
톱마스터. 어우 재밌어요. 네, 그럼 다이렉트 사운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 건우가 저기서 직접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톤을 들어봤을 때 건우의 얘기로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사운드하고는 그래도 팬더의 클린톤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은 확실하게 충족된다. 이제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감쇄기 한번. 네, 감쇄기가 있는데요. 제일 큰 게 22. 22와트. 네. 12. 5. 1. 0.5. 처음 어디 있어요? 네. 0.2도 있어요. 진짜? 네. 저쪽에는 이제 오, 이거 엄청 차이 난다. 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섯 단계로 감쇄기까지 쓰실 수 있다는 거. 한 1에다 놓고 그냥 집에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이게 1이거든요. 네. 이게 0.2고요. 이거 1. 1.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톱마스터 이렇게 오늘 또 같이 재밌게 리뷰를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링 테크닉이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10배만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0배요? 네. 아니 요즘 10배 발전하는 게 속도가 네. 1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 한참 갈 길이 멀었다는 네. 얘기로 들리네요. 10배 더 발전. 네, 저는 트윈 리버브보다 더 비슷하다. 이렇게 더 비슷하다. 네. 아, 참 신기하게 했어요. 네, 잘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합니다. 네. 공간계를 제외하고는 정말 거의 다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톱마스터 같이 또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신기한 제품들 계속해서 준비되는 대로 가져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앰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 재밌었습니다. 네, 버즈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와우!